Hi, JJ's Bon Bon English. 저는 JJ입니다. JJ의 Bon Bon English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제일 처음 할 거는 영어는 제가 없다. English is fun. I always say to everybody. 영어가 너무 어려워요. 아우, 영어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래요. 영어는 재밌어요. English is fun. 그리고 사물을 하나로 다, 저건 책상인데 책상은 영어로 뭐? 이거는 마우스인데 마우스는 뭐 다죠. 마우스는 다 안 해요. 자, 저거는 마이크인데 마이크는 뭐라 그래? 마이크로폰.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씩 하나씩 단어를 익히다 보면 영어가 점점 즐거워져요. 오늘은 일곱 번째 저랑 영어를 같이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리뷰 한번 해볼게요. 리뷰.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또 우리가 살펴볼게요. 영어는 반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하고 반복하고 하면 재밌게 만들어지고 그만큼 영어가 더 재밌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뷰, let's review. 자, 지난 시간에 좀 깎아주시겠어요? 쇼핑할 때 이 표현이에요. 좀 깎아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러실 수 있어요? Can you? 자, 깎아주세요. Come down. 기억나십니까? 네, 보세요. Can you come down a little? A little? 조금만. 다시요. Can you come down a little? 조금 빠르게. Can you come down a little? 그러면 좀 깎아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안 돼요. 이거 정찰가예요. 이거 뭐 깎아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정찰가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가격이 뭐라 그래요? It's fixed price. It's fixed price. 그래서 좀 더 빨리 It's fixed price. 그럼 정책가예요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또 다음 거 알아볼게요. 쇼핑하는 중에 저 이걸로 할게요. 저 이걸로 살게요. 이걸로 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들 있죠. 그럴 때 쓰는 말 Okay, I will take it. 저 이걸로 할게요. I will take it. 예, 이런 이 정도는 너무 쉽죠. 예, 그 다음에 뭘 사왔는데 이거 좀 비싸게 준 거 비싸게 주고 산 거 같은데 좀 다른 데도 알아봤어? 싼 데 둘러봤어? 라고 하는 표현 더 싼 거 for bargain 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둘러봤어? shop around. 이제 조금 새록새록 기억나시나요? 볼게요. Did you shop around for bargains? Did you shop around for bargains? 이렇게 다시 한번 Did you shop around for bargains?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얼마 줬어?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Pay for 라는 표현 기억나십니까? 이거 얼마였어? How much did you pay for this? 우리가 그냥 이 how much 이제 이거 얼마예요?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보면 How much did you pay for this? 이거 얼마 주고 샀어? 라는 표현이었어요. 오늘은 제 7강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주제를 한번 잡아봤거든요. 브랜드, 친구죠. 친구 그러면 좋은 친구, good friend, a good friend. 얘 베프야 라고 그러잖아요. 베프 그러면 이제 best friend인데 she is my best friend. 근데 이제 좋은 친구도 있지만 또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도와주는 친구 그렇게 하면 어떤 표현을 할지 또 걔는 그다 자기 필요할 때만 친구해 라고 할 때의 그 표현들 한번 오늘 배워볼게요. 그리고 이번에서는요. 고마워. Thank you.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뭐뭐가 고마워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또 Thank you 했을 때 우리가 You're welcome.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Thank you에 대한 답변 배워볼게요. 또 속담도 오늘 하나 같이 가르쳐드릴 거예요. 어려울 때 돕는 친구. 어려울 때 정말 참친구, 도와주는 참친구 이런 거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Scene 7 가겠습니다. A와 B의 대회사인데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저를 쭉 한번 따라오시고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빨리 이렇게 소리내서 따라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공급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Scene 7 다시 들어가 볼게요. A와 B의 대회사입니다. 그래서 고맙다 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죠.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눈으로 입으로 같이 따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e interest-free loan. Think nothing of it. What are friends for? But why did you ask Steve?
he works in the bank. I thought that Steve was a friend in need, but he turned out to be a fair weather friend. 이렇게 표현해요. 좀 어려운 단어들이 보이시나요? 우리가 많이 접해보지 않았던 표현들이 조금 있으실 텐데 오늘은 조금 이런 거 친구에 관한 표현 배워보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와 보시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Thank you very much for the interest-free loan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Thank you! 아는 단어 나왔어요. 그렇죠? 고마워요. Thank you. 근데 그 옆에 Thank you very much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대부분 thank you, thanks 그러면 좀 thanks는 thank you보다는 약간 캐주얼한 표현으로 고마워 라고 되는 표현인데 thank you very much는 너무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 때 우리가 그냥 thank you라고 하지 말고 우리의 감정을 좀 실어서 thank you very much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 거기까지 thank you very much까지도 알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뭐가 고마워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thank you very much for 이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 고마워. 네가 해준 거 다 고마워. 모든 게 고마워. 라고 할 때 같이 해볼게요. Thank you for everything. 또는 Thanks for everything. 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Thanks for everything. 또, 예. 도와줘서 고마워. 날 지지해줘서 고마워. 그럴 때 Thank you for your support. 다시. Thank you for your support. 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와줘서 고마워. 이런 표현 굉장히 쓸 기회가 많잖아요. 네, thank you for your help. Thank you for your help. 뭐 무거운 거 들어주든지, 예, 아니면 어려운 뭐 작업한데 도움을 주든지 그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도와줘서 고마워라는 표현이 또 비슷한 표현인데, thank you for your help 할 때는 이 for 다음에 반드시 전치사나 전치사 구가 옵니다. 명사 구가 옵니다. 그렇죠? for 다음에 명사나 명사 구가 와요. 자. 그래서 이제 for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thank you for your help라는 명사구가 오든지 자 그 다음에 for 다음에 helping me ing형을 써서 도와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helping me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자 앞에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Thank you very much for the interest-free loan. 도대체 interest가 무슨 뜻이야? 뒤에 free는 왜 붙었지? loan은 뭐지? 자, 이걸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interest 그러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뜻 있는데 여기서는 좀 다른 뜻 같아요. interest free, interest rate라고 하면은요 이자 이율을 interest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interest rate 그러면 rate는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이율 은행에 가면 저축하면 이제 이자율이 있잖아요. 그거를 interest rate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interest rate. 네, 또 free라고 하면은요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뭐에서 자유로운 거, 뭐뭐가 없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interest free라고 하면은 무이자, 이자가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interest free loan 이렇게 loan은 대출이에요. 그래서 무이자 대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조금 더 배워보면 sugar free 그러면요. 우리가 보통 sugar 이렇게 발음을 많이 하시죠. 근데 sugar 라고 한번 해보죠. Sugar. 외국 사람들이 U 발음보다 약간 좀 멋있게 발음된다라고 할 때 뭐 super, 슈퍼마켓 이렇게 하는 거, 슈퍼마켓. 슈퍼맨 안 하고 슈퍼맨 이렇게 발음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sugar free 이렇게 하면요. 무가당, 그렇죠?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말이 되고요. stress free 그러면요. 스트레스 없는, 그 stress free job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는 직업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at free. fat은 우리가 뚱뚱하다고만 알고 있지만 fat은 지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지방, 무지방 그런 거 많이, 무지방 우유 그렇죠. fat free milk 그렇게 얘기할 때 fat free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free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친숙해지셨을 거예요. 자, interest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가 interest 그러면 관심이에요. 관심. 그쵸? 근데 여기서 나는 뭐뭐에 관심이 있어 라고 표현할 때 I am interested in something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나는 요리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요 I am interested in cooking. 관심이 있다고 꼭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요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I'm not a good cook though. 그렇지만
요리를 잘하진 않아요. 관심은 있어요. 예, 그렇게 할 때. 근데 뭐에 관심이 있어? 라고 할 때 I am interested in someth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interested in English. 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I am interested in speaking English. 나는 영어 말하기에 관심 있어.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 관심 없어. 관심 없어? 라고 표현할 때요. I am not interested. I'm not interested.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짧게 No interest. 이라고 이제 요즘은 젊은 애들은 좀 더 빨리 짧게 얘기하죠. 예, No interes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interest. 우리가 알고 있는 관심이라는 단어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을 했던 것처럼 interest에는요. 관심이라는 뜻이 있고 또 이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율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자, thank you very much for the interest-free loan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제가 thank you for the interest라고 더를 어머 더인데 왜 D라고 발음하지?라고 하죠. 근데 앞에 더 다음에 오는 단어가 아, 에, 이, 오, 우라는 발음으로 시작이 되면요 앞에 더를 D로 발음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땡큐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배워볼게요. 땡큐라고 했더니 우리는 땡큐, you're welcome 이런 어떤 스테레오타입적인 그런 거를 이제 많이 했는데 왜 그 말이 you're welcome이 왜 빨리 튀어나오냐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만큼 그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른 표현도 그만큼 익숙해지게 많이 연습하면요 you're welcome처럼 그냥 빨리 튀어나올 수 있는 거죠. 뭐 땡큐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땡큐 하고 이제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언어라는 게 그래요.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딱 튀어나올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좀 더 다른 표현 배워볼게요. 그런 거 생각 마세요. 그런 생각 마세요. Think nothing of it. 다시요. Think nothing of it.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런 생각 마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thank you에 대한 대답 예, 좀 더 배워볼게요. No problem. No problem. 문제 없어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는 표현입니다. 또, don't mention it, buddy. 이렇게 얘기하죠. buddy라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buddy는 이제 친구를 좀 친숙하게 부를 때 buddy라는 표현인데, mention 뭐예요? mention은 얘가 tion으로 끝나지만 얘가 명사가 아닙니다. 언급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don't mention it. 그거 언급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 말 말아. 그런 말씀 마세요. Don't mention it.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Thank you 라고 했더니 이거는 되게 정중하게 하는 표현이에요. Oh, it's my pleasure. Pleasure는 기쁨이죠.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준 게 내 기쁨이야. It's my pleasur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처음에는 저도 잘 모르고 이렇게 썼었는데 too formal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이 사람과의 어떤 거리감이 약간 느껴지는 답변일 수도 있어요. So it's my pleasure. 제가 어떤 외국인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그 사람이 저한테 thank you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it's my pleasure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휴지를 꾸겨가지고 나한테 턱 던지더니 thank you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황에서는 제가 it's my pleasure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포멀하게 대하는 거에 대해서 좀 조크식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요. 그래서 it's my pleasure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러니까 조금 존칭을 쓰는 상황에서 이제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보통은 you're welcome 예, 쓸거나 don't mention it, yeah, no big deal, no problem 이 정도 이제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는 이제 제가 안 넣었지만 sure, thank you. Sure? 말이 이상한가요? 고마워. 물론이지. 좀 이상하게 어감이 들리나요? 근데 여러분들 외국의 이제 사람들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저희가 요즘은 한국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하는데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문을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thank you라고 합니다. 그러면 뒤에 오는 사람이 thank you라고 대답하면 우리가 그때 아주 큰 친절은 아니잖아요. Sure. 네. 그 정도. 네. 오케이. 그 정도라고 말하는 게 sure, okay 그렇게도 답할 수 있다는 거 예, 캐주얼한 표현이었어요. 다음 볼게요. Think nothing of it.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What a friend's for. 이게 무슨 표현일까? 이 표현을 좀 주의 깊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What are friends? What are friends?까지 하면 친구들이라는 게 뭐야? For 뭐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친구라는 게 있니?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What are friends for? 아,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친구가 뭐 없어? 이런 게 친구지? 라는 표현. 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웃끼리 막 떡 나누죠. 그러니까 아우 고마워요. 그러면 이거 도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할 때 아우 이웃 좋다는 게 뭐예요? 이웃 좋다는 게 뭐예요? 이웃이 뭐예요? Neighbor죠. 그래서 What are neighbors for? What are neighbors for?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But why didn't you ask Steve? Why didn't you?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거는 영어는 패턴을 한 200가지 정도 알고 계시면요 대화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Why didn't you? Why don't you? 이런 표현들 알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Why don't you? 뭐뭐 하지 그랬니? 그러니 Why didn't you? 뭐뭐 하지 그랬니? 라는 표현이거든요. So why don't you leave now? 지금 떠나지 그러니 Why don't you do it now? 지금 하지 그랬니?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Why didn't you ask Steve? 스티브한테 좀 요청하지 그랬니? 이게 ask가 물어보다는 뜻도 있지만 누구누구한테 요청을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왜 스티브한테 좀 요청을 해보지 그랬어? 그랬더니 자, 그 다음 표현 He works in a bank. 오케이, 은행에서 이러잖아. 은행에서 일하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기가 아주 쉬웠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He works in a bank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어디 어디에서 일하다 라는 표현을 조금 더 알아볼게요. 어떤 사람은 어디에서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work in, 어떤 사람은 work at, 어떤 사람은 work for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저 삼성에서 일해요. LG에서 일해요. 라고 할 때 I work in LG. I work at LG. I work at, work for LG.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간단하게 말해서 거의 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단지, 엄밀하게 조금 이렇게 세 분에서 나누시자면, I work in, 어디 어디에서 일해요. 어디 회사에서 일해요. I work at, at은 장소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떤 회사라는 곳에서 일해요. I work for, 나는 LG를 위해서, 누구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그러니까, 쓰는 표현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I work in a, he works in a bank. I work in a bank.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A 그 다음 대사예요. I thought Steve was a friend in need, but he turned out to be a farewell friend. 굉장히 길어졌죠? 예, 다시 하나씩 나눠볼게요. I thought, 나는 생각했어요. Steve was a friend in need. 도대체 Steve was a friend in need까지 여러분이 하나로 보셔야 돼요. 나는 생각했어. Steve가 Friend in need.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어.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Steve was a friend in need. But he turned out to be a farewell friend. 아까는 friend in need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또 그 뒤에 보니까 farewell friend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Farewell? Fair-weather라는 게 뭐냐면요. Fair라는 표현,우리는 It's not fair. 그래가지고 공평하다, 공정하다. 뭐 fair trade, 그럼 공정무역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Fair라는 것은 화창한, 예쁜, 아름다운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Fair-weather라는 것은 맑은 날, 화창한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친구인데 화창한 날,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잘 나갈 때만 친구 그렇게 하는 게 Fair weather friends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 thought that Steve was a friend in need. 걔가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인 줄 알았더니 But he turned out to be turned out 뭐뭐로 증명되었어 뭐뭐로 드러났어 뭐뭐 이미 드러났어 He turned out to be a fair weather friend. 좋을 때만 친구더라고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속담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라는 표현이에요. A friend in need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A friend indeed indeed라는 것은 실로 참으로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참 친구다 라는 뜻이에요.
어려울 때 친구가 참 친구다라는 영어 속담이에요. 다시요.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예, 이렇게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저하고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Thank you very much for the interest-free loan. Think nothing of it. What are friends for? But why did you ask Steve? He works in a bank. I thought Steve was a friend in need, but he turns out to be a fair weather friend. 자, 요 표현이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배웠던 표현 다시 한번 볼게요. Thank you. 대답하는 거 이제 여러 개 있었죠. 기억나세요? Think nothing of it. No big deal. Okay. Sure.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그 사람 은행에서 일해. 라고 하는 표현 기억나시죠? Yeah. He works in a bank. He works for the bank. 이렇게. 자, 방금 전에 했던 속담이에요. 뭐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지. Right.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 7강 친구에 대한 표현들을 좀 배워봤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반복만이 기적을 만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따라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꾸 혼자서 여러 번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8강에서 다시 만날게요. 바이바이.